제가 하루는 적견할 때 그런 조언을 여사에게 했죠. 진보의 가치와 보수의 가치를 같이 이렇게 9년 동안 실현하면 어떠실까. 진보나 이렇게 이쪽에서 볼 때는 너무 우경화되고 보수 극으로 치닫고 있는 정부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우리가 우경화됐다고 하는 건 조금 이제 아니 이제 진보들이 봤을 때 진보들 자기들이 이제 잘못된 건데 아주 극우나 극좌는 없어져야 돼요. 이 나라에서 그들이 나라를 이렇게 망친 거고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저희가 언제 이렇게 극우였습니까. 본인들은 좌파라고 이렇게 열심히 저한테 주장을 했지만 결국은 그들이 찾아간 것은 저 국힘당이었단 말이죠. 오히려 기존의 국힘당의 기저나 노선보다 더 극렬하고 더 자극적이고 더 한술 더 뜨는 극우적 성향의 정책을 펼쳐나가는 것을 보고 이거는 위선자다. 이건 이념을 가지고 말장난하는 위선자가 아니냐. 제가 카톡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대통령님이 되셨으니까 5년 동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그냥 미국에서 살지만 제일 좋아하는 한국말이 좌우지간이라는 말이에요. 좌우지간. 우리가 말과 말 사이에 접속어로 좌우지간에 그런 말 쓰잖아요. 근데 그게 엄청난 단어예요. 그러니까 좌의 가치와 우의 가치를 같이 균형 있게 맞춘다는 말이거든요. 좌우지간이라는 말이. 그래서 진보의 가치와 보수의 가치를 같이 이렇게 실은 5년 동안 실현하면 어떠실까. 그러니까 이제 객관적으로 볼 때 이제 진보나 이렇게 이쪽에서 볼 때는 너무 우경화되고 보수 극으로 치닫고 있는 정부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해주시면. 북한 쪽은 제가 워낙 관심 있는 분야라.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우경화됐다고 하는 건 조금 이제. 아니, 이제 진보들이 봤을 때. 진보들 자기들이 이제. 잘못된 건데. 아주 극우나 극좌는 없어져야 돼요. 이 나라에서. 진짜 그들이 나라를 이렇게 망친 거고.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저희가 언제 이렇게 극우였습니까. 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원래 좌우지간이라는 말을 실제로 제가 좋아합니다. 제 개인적인 성향은 뭐 진보 성향이라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저 역시도 그렇게 말합니다. 자타가 공인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균형 있는 그런 좌우의 균형 있는 감각을 저는 선호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좌우지간이라는 말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면 우리나라 그 옛날 절을 보면 두 개의 돌이 절 입구에 이렇게 엄청 큰 돌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석주라고 그러는데 오래된 절들에는 다 그게 이제 세워져 있는데 그 석주가 왜 서져 있는가 하면 절에서 어떤 행사를 치르거나 어떤 뭐 각종 의식을 펼칠 때 깃발을 달아 놓습니다. 깃발을 이렇게 우리가 뭐 태극기나 여러 가지 깃발을 달 때를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깃발을 이렇게 각종 깃발들을 달아 놓는데 그 깃발이 꽂아지려면 뭔가 튼튼한데 세워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거대한 양쪽에 이제 지주석을 두 개를 세우고 그 밑에 커다란 또 바위 덩어리를 이렇게 받쳐놓고 거기에다 구멍을 뚫어서 그렇게 하는 건데 그것을 이제 돌단간이라고도 그러고 철단간이라고도 그래요. 제가 어렸을 때 절간에 이렇게 많이 방문해보면 그런 걸 많이 제가 봤는데 그런 버팀목이 바로 단간지주입니다. 단간지주. 그래서 깃발이 이제 바람이 불면 좌로나 또 우로나 앞으로나 뒤로 막 쓰러지잖아요. 근데 딱 단간지주를 딱 활용해가지고 깃대를 꽂아놓으면 이 깃발이 견고하게 서서 절대 좌로도 우로도 쓰러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옛 어른들이 좌우지당간에 이렇게 말을 쓰는 거예요. 좌우지당간에 그 당간이라는 말이 바로 이 당간지주를 말할 때 쓰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것을 가지고 강연할 때나 책을 쓸 때 자주 활용을 하는데 윤석열 정부를 제가 이렇게 보면 너무 헷갈리는 거죠. 제가 처음에 봤을 때 김건희 여사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그냥 입만 벌리면 자기들은 노무현을 죽도록 좋아한다. 문재인을 너무너무 우리는 좋아한다라고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개인적으로도 저에게. 5월 23일 날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셨어요. 예. 그래가지고 내가
이 노래를 많이 불렀습니다. 천 번이고 다시 태어난데도. 국힘당이라고 하는 정당은 정말 말할 수 없는 수구 세력 보수당 아닙니까? 거기에 이제 몸뚱이는 거기가 있고 머리는 이제 자기들이 노무현 파고 문재인 파다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비대칭을 이 모순을 어떻게 이게 설명을 해야 할지 제가 그때도 상당히 좀 제가 힘들었고 당선된 이후에는 더더욱 힘들었죠. 당선된 이후에 힘들었으니까 제가 찾아가서 이런 조언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김건희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스스로 좌파라고 여겨왔지만 그것이 위장된 좌파이든 아니면 포장된 좌파이든 간에 어찌됐든 본인들은 좌파라고 이렇게 열심히 저한테 주장을 했지만 결국은 그들이 찾아간 곳은 민주당이나 아니면 제3의 정당을 창당해서 진보 정당을 창당한 것이 아니고 또 합리적인 중도 정당을 창당한 것이 아니고 결국은 그들이 손을 잡은 곳은 저 국힘당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국힘당을 찾아갔고 국힘당의 손을 잡아서 국힘당의 후보로 거기에서 이제 선출이 돼서 출마를 했다면 본인의 그런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진보 의식을 그 국힘당에서 실현하려고 하는 노력을 얼마나 하고 있는가 그것을 제가 본 겁니다. 초기에. 그러나 그런 노력은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기존의 국힘당의 기전화 노선보다 더 극렬하고 더 자극적이고 더 한술 더 뜨는 극우적 성향의 정책을 펼쳐나가는 것을 보고 제가 너무 그냥 분노가 났던 거죠. 분노가 치밀었던 것이고 이거는 위선자다. 이건 이념을 가지고 말장난하는 위선자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봤던 겁니다. 보수와 진보로 극렬하게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보수와 진보가 균형 있게 조화롭게 함께 나아가는 것이 지금 현 상황에서는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보수가 지킬 것은 지키는 쪽을 주장하는 것이라면 진보는 고칠 것을 고치는 것이 진보 아니겠습니까? 보수가 있어야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을 가질 수가 있고 진보가 있어야 우리가 무언가 버릴 수 있거나 결단을 내릴 수 있으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진보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말 둘 다 필요한 것이고 둘 다 고마운 것이고 한국적 분단 상황에서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필요하고 아주 절실하다고 볼 수 있죠. 다시 한번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요청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진보의 가치와 보수의 가치를 균형 있게 국정에 수행하는 그런 국정을 다시 갱신해가지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탄핵되고 쫓겨날 망정 그날까지 그렇게 하시면 더 가치를 존중받고 더 그 공로를 인정받을 것이지만 더 사악한 길로 더 극단의 길로 아주 사리사욕을 취하고 이기적인 국익이나 국민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방향으로 계속 나간다면 나라는 더 이상 걷잡을 수 없는 그런 나락으로 빠질 것 같습니다.